적을 방패로 올려 친 뒤 검으로 찔러 넣는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동작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수급 찌르기는 띄우기와 에어어택 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격 태사와 같은 기술로 연계해서 에어어택 콤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인저는 올가매는 화살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화살이 지면을 타고 흐르고요. 적중 시에 폭발과 함께 추가 덩굴기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역시 띄우기와 에어어택이 가능하고요. 이후에 길을 여는 바람이나 선회하는 바람까지 연계하면 꽤 강력하고 매서운 에어어택 콤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설어는 여러 매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슈퍼하머를 유지하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어둠갈퀴에서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갈퀴는 약간의 희전 시간이 필요한 대신 슈퍼하머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추가로 생명력 회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금수랑의 신규 기술은 흑쇠장입니다. 손으로 길을 모은 뒤 전방을 향해 방출하는 형태고요. 물론 기 모으는 동작은 캔슬해서 빠르게 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기 모으는 동작이 적의 공격을 흘려보낸다는 컨셉으로 누적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를 모으는 동작은 누적 판정이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 동작을 길게 쓸지 캔슬할지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숨통 태우기가 아니더라도 다운 스매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무사는 태산 가르기입니다. 도검의 힘을 모아 전방을 향해 강력하게 내리치는 형태입니다. 전방 가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사 특유의 멋진 검법 동작과 이 파괴력 있는 이펙트가 이 연출이 이 기술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매화는 낙화배기입니다. 무사가 파괴력이 느껴지는 동작이라면 매화는 조금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검들 동작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매화의 경우에는 주무기 기술 대부분이 슈퍼하머 판정이 많은데 이번 낙화배기는 전방가드 판정을 가지게 되어서요.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키리는 날카로운 빛 외에 여러 상황에서 넉다운 콤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넉다운 기술인 영광의 검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단 범위도 넓고 피해량도 준수하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주력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은 시전 동작을 캔슬하는 것도 가능한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넓은 범위에 넉다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PVP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자드의 신규 기술은 불비입니다. 강력한 화염 공격이 위자드 주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들이 근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전방 가드 판정은 시전 동작과 공격 동작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술을 캔슬해서 빠르게 사용하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도 근접한 적들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는 기술로 준비하였습니다. 기술 이름은 폭구치는 돼지인데 그 이름처럼 돼지 위로 마력을 끌어올려서 위치 주변의 적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시전 동작이 긴 대신에 슈퍼하머 판정을 주어서 활용성을 높였고요. 모든 방어력 증가와 함께 정신력이 3000 가까이 회복되기 때문에 마력 방패와 함께 사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닌자는 숨통극기라는 암행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휙 돌면서 조준한 대상의 뒤로 이동하는 모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동작이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연계하는 중에도 빠르게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적의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투의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면서 백어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쿠노이치도 암살자다운 기술을 추가하였는데요. 기술 이름은 비수의 인술입니다. 이 전방을 향해 그림자 수리검을 던지고 적을 기절시키는 원거리 견제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무서운 점은 수리검을 던져 견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정된 키를 추가로 입력하면 수리검을 던진 곳으로 쿠노이치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인술 형태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타겟의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일격을 노리거나 혹은 이동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크나이트의 신규 기술은 피어나는 검은 장미입니다. 주변에 어두운 기운을 퍼뜨리고 검은 장미를 피워내 피해를 주는 기술입니다. 암흑탄, 광기의 잿더미 기술을 위해 원거리 연계 콤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타격으로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명의 수레바퀴, 7개 산화, 운명의 비수 기술 이후에 근거리 연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격투가는 극이라는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를 모아 강력한 정권을 날리는 동작입니다. 기를 모으는 동작은 캔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기를 모아서 사용했을 때는 좀 더 넓은 범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격투가의 경우 나락봉추 외에 넉다운을 넣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 연계가 필요했는데요. 이번 극이 기술은 슈퍼하머와 넉다운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스틱은 태풍차기입니다. 전방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강력한 돌려차기를 가하는 동작인데요. 전방가드 판정이 붙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연기가 자유로워서 발차기 동작의 다른 기술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란의 신규 기술은 이끌림의 춤입니다. 춤이라는 표현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과 함께 후방으로 이동하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동작과 함께 반월추를 돌리면서 피해를 주고 또 동작 중에 전방가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냥에서 더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처는 조화의 살이라는 신규 기술입니다. 태궁으로 살을 날려 넉백을 시키고 빠르게 태궁으로 전환해서 피해를 주는 형태입니다. 특히 태궁으로 전환해서 쏘는 살에는 넉다운이 적용되고요. 원거리에서 파괴력을 극대화한 컨셉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이 기술은 석궁 1타격이 적중하면 다음 태궁의 전환 피해량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잘 노려 쓴다면 더 위력적인 모습을 낼 수 있습니다. 샤이는 여기 붙어라 라는 이름의 지원형 기술이 추가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샤이는 슈퍼하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범위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아군에게는 생명력 회복과 방어력 증가 버프를 부여해줍니다. 이번 기술을 통해 샤이가 지원형 캐릭터로서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디언은 기존의 기술 구성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성해봤는데요. 우선 기술의 이름은 관문 부수기입니다. 전방을 향해 도끼를 던져 피해를 주고 번진 도끼가 되돌아오면서 또 한 번 피해를 줍니다. 도끼가 되돌아오면서 백어택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기술과 연계하면 빠르게 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활용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사신의 신규 기술은 아알의 명령입니다. 금기를 이용해서 모래돌풍을 생성하고요. 이를 전방으로 날려보내 피해를 입히는 형태입니다. 전방가드 판정이 있어서 안정적인 사용을 할 수 있고 마지막 타격까지 들어가면 에어어택과 다운어택까지 적용돼 더 큰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아알의 숨결 등으로 생성된 모래 회오리가 모두 전방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활용하기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바의 신규 기술은 여제의 징벌입니다. 슈퍼하머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샛별로 적을 난타하는 형태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특히 노바의 경우 딱 달라붙은 적을 처치하는 것이 살짝 아쉬웠잖아요. 이 기술은 완전히 들러붙은 적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이지인데요. 이번 기술은 차원 압축입니다. 시전 시간이 꽤 긴 대신에 슈퍼하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모든 타격을 입히면 높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승에서는 균열의 연결고리 연계 없이도 언제나 사용 가능한 슈퍼하머 판정 기술을 추가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세어는 몰아치기는 팩이라는 기술이고요. 간결한 동작과 함께 전방으로 세레나카를 빙글 휘두르는 동작입니다. 동작은 간결하지만 피해량이 낮진 않고요. 또 동작을 유지하는 동안 전방가드 판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기술은 전방으로 이동하는 동작은 캔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빠르게 공격하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카니아는 벼락불 섬멸입니다. 슬레이어를 휘두르면서 한 바퀴 돌아서 추가 타격을 가하는 동작인데요. 드라카니아는 콤보를 빠르게 연계하려면 섬뜩한 발톱이나 잠불 등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때 방어 판정이 비는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벼락불 섬멸은 전방가드 판정이 있고 또 동작이 간결하기 때문에 방어 판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콤보로 활용할 수 있을